안녕하세요. 트레인포이링의 트포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1일 1영상의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미스터 올림피아 클래식 피지크 프로를 리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사진은 클래식 피지크 탑6 선수들입니다. 맨 우측에 보시면은 중국의 비자를 승인받은 브렌치 첸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번 클래식 피지크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두 번이나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을 거머쥔 중앙에 있는 브리온 앤슬리가 우측에 크리스 범스테드에게 챔피언의 자리를 내주게 된 것이죠. 또한 클래식 피지크 역시 기존의 강자들이 순위가 많이 강등되면서 새로운 신예 선수들이 순위권 안에 진입을 하였습니다. 사진 좌측 끝에 키온 피얼슨과 우측 끝에 있는 브렌치 첸이 그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작년 미스터 올림피아를 보셨다면 한 명을 찾게 될 텐데요. 맨 우측에 있는 탑4의 자리를 지킨 헨리 피에르 선수입니다. 맨즈 오픈 바디빌딩에서 체형적인 한계를 느끼고 클래식 피지크로 내려온 헨리 피에르는 2018년도 클래식 피지크 데뷔전에서 4위를 했지만은 올해 미스터 올림피아에서는 예선 탈락을 하였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작년 대비 헨리 피에르의 모습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한두 계단도 아니고 예선에서 탈락시키다니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클래식 피지크가 생기면서부터 챔피언 제목으로 이름이 거론되던 아라시라바가 엄청난 순위 강등을 경험하였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 미스터 올림피아 4위와 5위를 각각 기록했던 헨리 피에르와 아라시라바의 엄청난 순위 강등으로 인해서 탑5에는 키온 피얼슨과 브렌치 첸 선수가 각각 4위와 5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212 체급과 마찬가지로 클래식 피지크의 첫 번째 대주제 역시 신구의 교체에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대주제는 바로 첸 강 선수입니다. 우리에게는 브렌치 첸으로도 조금 더 잘 알려져 있는데요. 브렌치 첸과 개인적인 메시지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브렌치 첸은 미국 비자를 8번이나 거절을 당했고 미스터 올림피아가 열리기 이틀 전에야 비자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즉 본인이 가진 잠재력을 100% 이상 보여주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브렌치 첸은 등장과 동시에 아름다운 쉐입과 클래식 피지크에 적합한 체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대를 하였는데요. 그 기대는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꽤나 확실하게 증명된 것 같습니다. 물론 그가 기존의 인스타그램 사진을 통해서 보여줬던 훌륭한 등부와 햄스트링 컨디셔닝을 끌어내지 못했지만은 그는 체형적인 우세함을 앞세워서 탑5 즉 5위까지 기록을 합니다. 저 트포이의 생각으로 브렌치 첸이 100%의 컨디셔닝을 끌어낼 수 있었다면은 지금 중앙에 보이시는 키온 피얼슨 정도의 선수를 이길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 말씀드릴 대주제는 2017년도 2018년도 두 번의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을 지낸 브리온 앤슬리입니다. 올림피아가 열리기 전부터 인스타그램에 엄청난 사진들을 게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올림피아 타이틀을 지킬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었는데요. 브리온 앤슬리의 모습은 브리온 앤슬리 100% 그 이상이었습니다. 본인이 여태까지 보여줬던 모습 중 가장 베스트에 가까운 모습을 끌어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클래시컬한 체형과 볼륨감 그리고 완벽한 컨디셔닝 이 3박자가 어우러지면서 브리온 앤슬리에게서 단점을 찾아보기가 정말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본인 역시 본인이 베스트의 모습을 가져온 것을 알기 때문에 패배가 더욱더 마음 아팠다고 합니다. 시아프 인터뷰에서도 패배를 인정하지만 본인의 모습이 올림피아 무대에서 가장 훌륭했다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브리온 앤슬리의 내년이 굉장히 애매해지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이미 본인 체형에서 너무나 완벽에 가까운 모습을 끌어낸 브리온 앤슬리가 과연 내년에 올림피아에 도전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저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의 실수나 약점에 의한 패배가 아니기 때문에 브리온 앤슬리가 받은 정신적인 충격은 더욱더 크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마지막 대주제는 크리스 범스테드입니다. 2017년도와 2018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브리온 앤슬리에게 패하면서 2위를 연속 두 번이나 기록을 했는데요. 특히 2018년도 작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는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서 본인의 100% 모습을 끌어오는데 실패하였습니다. 물론 본인의 과실로 인한 패배도 있었지만은 크리스 범스테드의 팔이나 등 근육이 보완되지 않을 경우에는 브리온 앤슬리를 앞으로도 이기기가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2019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도 그 의견은 통용되었고요. 2019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크리스 범스테드의 모습은 본인 베스트의 모습이 확실하였습니다. 컨디셔닝의 수준도 엄청나게 끌어올렸고 기존의 약점이었던 팔 근육과 등 하부가 조금은 선명해진 모습들이 분명히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모두 크리스 범스테드가 체형적인 우수함이 브리온 앤슬리나 조지 피터스는 훨씬 더 능가하고 있다는 것을 동의하고 있을 것입니다. 판정 기준은 브리온 앤슬리의 완성도 높은 근육의 모양이냐, 크리스 범스테드의 클래식한 쉐입을 더욱더 높게 쳐주냐, 이 두 가지의 문제로 나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진이 좌측의 2018년도보다 2019년도의 컨디셔닝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크리스 범스테드의 약점이 완전히 보완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판정단들 역시 크리스 범스테드가 그 약점을 보완하는 진행 중인 상태에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미적인 모습이 극에 달아있는 그의 클래식한 라인을 브리온 앤슬리의 완성도 높은 근육의 모양보다 더욱더 높게 쳐주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은 2018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크리스 범스테드는 브리온 앤슬리를 상대로 1점 차이로 패했습니다. 작년에 그 1점 차이 점수 차를 감안한다면 더 이상 보완할 부분이 없는 완성형 바디빌더 브리온 앤슬리보다 많은 부분 약점을 향상시킨 크리스 범스테드의 작년 대비 점수가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트포이 역시 이 결과에 대해서 놀라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결과를 통해서 클래식 피지크가 얼마나 더 쉐입적인 면을 많이 체크하는지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는 미스터 올림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트포이였습니다.